안녕하세요, 소정환입니다. 제가 생각했던 대로 흘러갔다고 말하기엔 좀 그런 것 같아요. 일단은 보컬 시간에 선생님이 발성을 잡아주셨는데 고음이 막 잘 올라가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았는데 막 가성이 갑자기 안 되고 발성은 잘 잡힌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계속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소정환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 방송 나오기 2시간 전 실시간으로 그것을 했는데 좋았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10시에 저희 방송 저희가 나오는 것을 봤습니다. 생각보다 약간 좀 제가 통통하게 나온 것 같아요.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앞으로도 좋은 모습만 보여드리도록 네,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10월 25일입니다. 연습을 많이 해야 되는 날이죠. 월평 하루 전날인데 많이 떨리고 이제 긴장도 되긴 하지만 팀원들과 연습한 만큼 내일 실망시키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진짜 긴장되는 순간이었어요. 월평가가 끝났어요. 와, 오늘이 진짜 마지막 월평가가 끝났습니다. 기분이 좋고 월평 이제 했을 때 진짜 기대도 안 하고 연습 많이 했지만 저희 팀에서 저보다 잘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기대는 안 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의외의 결과로 네, 대표 프로듀서님께서 믿기지 않게 뽑아주셨어요. 네, 그래서 저는 진짜로 기적처럼 데뷔조가 됐습니다. 너무 좋아요, 진짜. 네, 사장님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도 더 열심히 노력하는 정환이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미션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1대1 배틀입니다. 제가 이제 선곡을 정하고 제 포지션도 정했어요. 데뷔조에서 이제 저만 포지션이 댄스다 보니까 이제 좀 부상감이 좀 많이 되긴 하는데 커버한다는 생각 말고 저만의 춤을 만든다, 제 개성을 살린다 이런 생각으로 하겠습니다. 네, 경연 전날 입니다. 네, 내일 상대가 누굴지는 진짜로 전 잘 모르겠지만 오늘 리허설 때 약간 칼을 달고 있는 사람은 나보라고 했을 때 현석이 형이 나와서 조금 진짜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이거는 제가 불리하겠구나 이런 생각도 조금 많이 들었고 그래도 이제 아직 희망은 잃지 않았습니다. 네, 모든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파이팅! 감사합니다.